김종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동부전 출전 시간 32분에 17득점. 이제 몸이 완벽하게 좀 정상 궤도에 올라온 느낌입니다.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? 네,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복귀했을 때보다 훨씬 더 통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, 그리고 몸도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점점 2라운드부터는 1라운드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맞붙는 삼성에서 유독 김준일 선수가 김종일 선수에게 파워면에서 나 밀리지 않는다,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생각은요? 준일이가 뭐 힘 좋고 또 그걸 이용한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준일이보다 더 좋은 장점이 일단 점프와 또 높이 그리고 스피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준일이의 그 힘으로 하는 공격을 좀 잘 제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김준일 선수가 매치업이 되면 미들슛을 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? 오히려 준일이가 매치업을 했을 때 미들슛 찬스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들슛이 이제 찬스가 났을 때 좀 자신 있게 던져야 되는데 저번 게임도 그렇고 계속 제가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저 슛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고 또 찬스가 왔을 때 자신 있게 던진다면 오늘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준일 선수에게 내가 한 수 위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자신 있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지금 뭐 준일이가 속해 있는 삼성이 지금 시즌 여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굉장히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뭐 오늘 제가 이제 준일이랑 이제 매치업이지만 저희 팀이 이겨가지고 뭐 준일이와의 매치업에서 제가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터뷰 고맙습니다.